안녕하십니까. 천신민심의 천남수입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권력자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유롭게, 아니,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 모인 술자리에서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공간은 의사표현의 자유 이상으로 그 공간도 엄청나게 넓혀주었습니다. 누구나 언론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공간은 점점 자극적인 소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에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폭력적일수록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덩달아 조회수도 늘어납니다. 3인 성호,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인데도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닌 사실 같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젠 어처구니 없는 것이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작된 사실이라도 이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합니다. 반면에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사실을 두고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머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헷갈립니다. 그동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조작됐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자체는 과학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통화해서 조사를 했느냐, 기계음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조사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의 풍향과 온도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추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그 당시의 추이를 보여줄 뿐입니다.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선거 결과와 동일시합니다. 사람들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문을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지정당을 묻더니 그냥 끊더라는 겁니다. 응답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니 다른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위해서 끊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지정당을 먼저 구분하고 이후 지지후보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연령대가 아니어서 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을 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특정 나이대의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대한 조사만 할 경우입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명 조사 응답률 5%라고 하는데 50명만 조사한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5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삼느냐고 말합니다. 이 경우 1000명은 유효표본입니다. 응답률 5%에 1000명을 조사했다면 2만 명에게 조사를 시도해서 그중 5%인 1000명이 조사에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여론조사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을 쏟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후보에게 지지가 쏠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밴드웨건 효과, 북치고 앞장서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권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폄하입니다. 반대로 언더독 효과가 있습니다.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에 대해 동정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열세에 있는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쏠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에서 보면 선거 막판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것도 바로 언더독 효과를 겨냥한 일종의 선거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 시도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려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3S 정책입니다. 국민을 우민화하기 위해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에 대중의 관심을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댓글이나 좋아요를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최근의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2년에는 사람이 직접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했다면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다 AI도
여론조작에 직접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작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작을 통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분명 사실이 아닌데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자신들이 믿고 싶으면 그렇다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도 온갖 여론머리를 통해 유권자를 현혹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론조작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선거를 하다 보면 상대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덕에 자신의 지지를 확대하고도 합니다. 누가 이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고 만약 이를 이용해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어 승리한다면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피해가 판을 치더라도 우리가 승리만 한다면 그것이 정의롭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후세에 보여줄까 두렵습니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유권자 권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유권자를 우매한 사람으로 만드는 반인간적 행태입니다. SNS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조중동 신문이나 방송에 의한 여론조작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권자들은 선택적으로 여론을 소비합니다. 다양한 매체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은 분산됐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매체에 국민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해석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강원도민TV 그리고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잉크 냄새를 맡으며 정보를 읽는 즐거움, 종이신문의 매력입니다. 구독 신청은 유튜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민일보를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TV 천신민심 구독 신청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노골적인 자사 홍보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적어서 광고도 안 붙습니다. 이렇게라도 홍보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신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